고용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내년도 재정 지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취업자 증가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조정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보면요. 네, 산업 구조조정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거고, 보면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생산 인구 감소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 인구 감소됐다면은 실업률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실업률이 안 내려가고 실업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구직 폭이 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생산 인구 감소가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생산 인구 감소 그다음에 구조조정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잘못 해석한 거고 사실은 정책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실업이 더 많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하나 보세요. 다들 변명이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특히 생산 인구 감소는요. 이거는 안 해요. 그렇다면 취업이 잘 되다는 거 아닙니까? 경쟁자가 그만큼 줄었는데 구직 단념자가 굉장히 위험한 변수예요. 구직 단념자입니다. 네. 6만 1000명이 늘었어요. 6만 1000명이. 그럼 50만이 넘어요. 구직 단념자가 다 줄었잖아요. 제조업도 다 줄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일자리에 관련해서 이미 지출을 했어요. 지금요. 올해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잡을 때 일자리 예산을 더 늘린다면은 21조 6천 정도까지 일자리 예산이 증가가 예측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비대한 겁니다. 국가가 고용주다. 예산을 통해서 하겠다. 뭐 마중물이다. 이런 얘기는 지금은 유효하지 않아요.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